네. 그 타이포셔널이는 이제 내려받으시고 이제 지금 여기서 내려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든 학교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내려받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2월 말까지 미리 2월 25 학교 등교하는 날 전까지 이것만 만들어놔도 굉장히 그 믿음이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 지금 교사들의 단점이 뭐냐 노성비가 낮다. 너무 많은 그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지쳐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이거 활용해서 얘들아 뭐 서너 번씩 쓰게 예,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이나 내일은 제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이번 주 안으로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소리 사전 15,000개 정도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없는 것도 좀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없는 거는 만들면 돼요. TTS 프로그램 텍스트 표출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소리 사전 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받지 않으신 상태니까 여기만 보세요. 제가 지금 3,700개를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걸 보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좀 아이콘이 좀 특이하죠? 어떻습니까? 익숙한가요? 네. 탐색기에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지금 그 아이콘이 보통 옛날에는 요렇게 요거 뭐라 그래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요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아이콘이 다르지만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 여기 좀 보세요. 활용 안 하셨으면 여기 팁입니다. 항상 요거를 열어서 연결 프로그램을 그루브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런 것보다 그냥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항상 이 앱을 열어라. 할 때마다 바꾸고 수업자들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나옵니다. 제가 애한테 이거를 이것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사기가 그러니까 원리도 안 바뀌었어. 연결 프로그램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참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지네. 자, 이걸 누르지 선택을 안 했어요. 여기 바뀌었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한글 파일에다가 이걸 붙여 넣습니다. 복사해서 오늘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넣었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보셨죠?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그 제가 야 여기 이제 M놈을 있으면 내가 M놈을 비정상적인 M놈을 쓴단 말이에요. 다 학습지인데 이걸 클릭합니다. 여기 지금 뭐 컴퓨터 뭐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하시면 여기 이 보안 단계가 여기가 높아요. 안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녀석이 그 여기 앉혀놓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앉혀놓는 게 좋다? 그 반에서 가장 뭐 하나니? 말이야 잘 안 듣고 싶어. 활발한 ADHD
걔들한테 이 자리를 주면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를 이 자리에 앉히면 훈육이 절반 돼요. 그죠? 그러고서 여기다 앉혀놓고는 수시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는데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곰팡을 이렇게 주는 거야. 아이고 너 때문에 이렇게 수업이 잘 되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 곰팡이 이 장점의 한 가지가 씻는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서 얘가 말을 못해. 네, 요거 두 개씩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이 보리곰팡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 지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 보리곰팡을 애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ADHD 전문가들이 ADHD 아이들은 교칙이 허용한다면 폼도 짓게 하세요. 그 얘기냐? 얘네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뇌가 활성화돼. 그래서 바로 건빵을 선택한 거였어요. 이제 이가 썩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 당분이 없는 그 우리 건빵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건빵, 애들이 학습지를 갖고 나와서 1점씩 주잖아요. 그때 건빵을 주는 거와 주지 않는 거에 애들의 차이가 확 나. 어떤 아이들 특히. 이 ADHD 아이들은 건빵이 있을 때 상당한 독립의료가 돼요. 그러니까 배째라가 없어요. 원래 무조숙자는 우리는 배째라를 늘 감수하잖아. 한 30%는 우울하거나 게임 중독됐거나 또는 ADHD거나 이럴 텐데 걔네들이 참여해요. 아주 효율적인 가성비 높은 상품이 바로 건빵입니다. 제가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를 여기다 앉혔더니 이 녀석이 제가 자꾸 하라 했더니 저 보세요 선생님들 잠깐만 내가 그러는 거야. 여기다 누다든지 눌러. 누르더니 시동을 팍 찾아보더니 반복을 눌러버리는 거야. 아,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찬스가 돼. 얘가 느닷없이 귀찮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엠노멀을 계속 들려줬더니 하반의 들이 한 30번, 30번, 40번 정도 들으니까 입을 냅니다. 엠노멀 따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 됐다. 그러면 이거 한쪽 학습지를 공부한 다음에 애들한테 리더 라우드스 소리 사전 리더 라우드스 얘 하반 애들은 문장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단어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극복하고 넘어갔어요. 자. 아까 돌아 강의 원고로 가실 수 있어요? 곰빵 다 먹어도 됩니까? 네, 다 드세요. 그러면은 고깝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장려를 해줘요. 그래서 난 이런 애가 좋아. 여기 앞에서 말하면 제안이 되거든. 뒤에서 말하면 뒷담이 된다. 막 추워주고 자, 우리
안 내려갔나? 우리 같은 이거 저기 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백그라운드 되는 여기 또 하나는 이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 이제 저는 학교를 옮기거나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 학교 안에서 두 분을 꼭 찾아갑니다. 한 분은 사회복지사. 그 하반 애들은 이 일반 학생들보다 그 수급 가정, 차상위 가정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사회복지사한테 그 병단 물론 비공개를 해야죠. 공부를 갖다가 애들한테 뭐 알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한테 영어 교과서 청소를 시켜.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은근히 슬쩍 시켜주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야 선생님 힘들어서 그러는데 네가 돈까지 청소 좀 해줄래? 그리고 그때마다 뭐 쿠폰을 줘도 되고 한 번에 1,000원씩 줘도 돼요. 그래서 애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으로 도와주고 또 이 소리사전 같은 거 만드는 거 소리사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에서 한글을 붙여넣는 거 선생님이 할 필요 없지 굳이 그냥 성실한 아이 성실하지만 가난한 아이 그 아이한테 알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슬쩍 걔가 숙제를 잘했다는 거 그 아이가 가장 열심히 했다는 걸 붙여내가지고 애한테 슬그머니 알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애는 그 모르죠 선생님이 우리 집 가정이 어려워서 나에게 일부러 알바를 줬다는 건 모릅니다. 상금처럼 생각하고 하죠. 그래서 이 하반 애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낯선 행동은 제가 한 20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도표 하나로 나타내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2학기 2월달에 수업을 하시나요? 수업한다. 2학기 2월달에 수업 안에 다행입니다. 일정연수 끝났는데도 개학이 다가오면 아유 개를 며칠 또 더 봐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좀 괴롭죠. 네, 제가 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낯선 행동 여섯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끼 떴다 방장 땡이더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끼 떴다 시작 끼 떴다 방장 땡 네. 그런데 요거는 제가 분류한 거고 드라이커스라는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무려 1920년대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 원래 미스비헤비어예요 네, 문제 행동 목적이 있다는 걸 설파를 했어. 무려 90년 전에. 이렇게 관심 끌기라.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센 척 한다. 센 척 해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그 다음엔 공격한다. 수업에 공격. 근데 최근에 경향인 거네. 최근에 학생 인권을 올리면서 애들이, 사실은 이게 네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된다? 사실은 이게 우울해서. 이거를 선생님들은 자꾸 학생 인권 때문이다 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고 들여다보니 다 우울해한다. 네.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그나마 학교에 나와서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 이거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네. 이게 린다 엘버트의 협동훈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이 교직이 애들이 학교에 나와서 한 시간 내내 수업을 저격하고 해도 그래도 이 아이를
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 백신이 뭐 하고 뭐냐? 아, 내일 저 백신 맞아야 돼. 선생님들 백신 몇 번 맞으셨어요? 세 번. 세 번. 저 다섯 번째만. 60세 이상 넘어간 것까지 맞아야 돼요. 내일 받아. 요즘은 백신이 여러 가지인데 우울감 백신은 두 가지면 돼요. 소속감과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와 뭐를 키워주면 된다?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림 사전 뒷면을 한번 봐주세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 애들에게 영어 숙제가 첫날 그림 사전 보여주고 애들아 그래서 선생님의 수행 평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끼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선배 중에 이 미대를 가려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나한테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써달라고 하니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야. 아유, 미소 선생님은 제 칭찬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아이의 수행평가예요. 네.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그거를 애가 그 당시에는 그 육아 대드가 없었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없을 때인데 얘가 미쳐서 얼굴 펴보세요. 쩔죠? 그래서 아, 너라면 내가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추천서 써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추천서 다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거 안에 선생님 의견은 몇 문장이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맞았어요. 결국은 선생님 의견은 마지막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결국은 뭐야?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야?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쓰는 거야. 자, 올해 네 번의 수행평가 기회가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역대급 수행평가를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배는 이제 만화를 그렸어요. 교과서 내용을. 네, 그래서 밑줄 치고 만화 힌트가 있는 뭐 많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어떤 선배는 스크래치 페이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또 종이접기 지도사 2급을 딴 아이인데 그 아이는 장래희망이 종이접기 지도사 사랑에 빠지다라는 수거를 이렇게 종이접기를 표현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점수 드려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선배는 단어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했어. 상자야. 아마 이건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 딕셔너리가 되겠지.